아이고. 아니 수현 씨가 진짜 요리 잘하시네. 진짜 잘해. 되게 생소한 모습이에요. 부모님한테 저렇게 요리를 대접하는 모습. 아, 또 앉아 계시질 못하고. 대부분 빠른 건 누가 이렇게 줬어? 백종원. 짜는 불에 팍 겉에를 이렇게 육즙이 딱 가져서. 직접 배우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가만히 앉아 계시지 못하네. 그러니까 계속. 왜냐면 딸이 주방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도 생소하신 거지. 오, 오, 스테이크 너무 훌륭해, 훌륭해.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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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어? 누가 또 오나요? 또? 저희 집엔 자주 와요, 사람들이. 어? 어디 계신가요? 내 사랑. 네. 내 사랑? 아, 나의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어? 마일 오랜만에 러브? 만나는. 그냥 진짜 확 나왔으면 좋겠다. 시원하게. 어, 시원하게. 안녕하세요. 시원하게. 수현이 남자친구입니다. 시원하게. 네, 어. 맞아. 방송도 좀 그럴 때가 됐어. 그냥 어, 시원하게 정장 입고. 정장을 왜 입고. 저게 버선 발로. 음식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맞네. 배달 맞네요. 예. 아하 놀랬네. 아 오 마이 갓드. 거의 뭐 코를 막고. 저는 테라피예요. 아 저런 일이야? 이제 진짜 이제 테라피다 테라피. 아 많이 기다렸다. 드디어. 엽니다. 아이고. 어, 매운 걸 좋아하나 봐. 치즈! 엽기적인 떡볶이 치즈! 소시지 어? 추가했어요. 저탄고지 당연하죠. 저게 저탄이 맞나요? 그러게 밥을 안 먹고 탄수화물을 절대 안 먹었었는데. 그, 저 고탄 저지 아닌가요? 그냥 폭탄 아니야? 폭탄? 탄수화물 폭탄? 컬리 플라워. 제가 원래 하고 있는 식단이 탄수화물을 완전 배제하고 지방과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는 건데 제가 진짜 밀가루를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어, 밀가루를? 떡볶이가 너무 생각나지 뭐예요? 엄마 진짜 경악하실걸요? 야 그러면 바나나를 먹어. 바나나 키토식이 아닌데? 그래? 그럼 이거 세요. 아. 아, 엄마는 다 하지마! 어머니는 알고 계시지? 발견해야죠. 엄마는 친구들 있잖아. 아, 내가 찾아놨죠? 또 방송 보시고 어머니 또 속상해 하시겠네. 불씨 검문 오시겠는데요, 또? 수현이는 잘할 거야. 응? 당연하지. 넌 잘할 거 같아. 일탈이 가능하죠. 그렇지, 그렇지. 보는 사람이 없으니 제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죠. 너무 맛있겠다. 오, 야심작이다. 일단 떡볶이에 중국 당면이 빠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주먹밥, 아. 핫도그까지. 아, 아쉽네. 그리고 튀김까지. 핫도그 넣어먹는 거. 당연하죠. 아. 엄마는 평생 모르고 있어야 할 떡볶이였어요. 내가 너를 위해 하루 종일 굶었단다. 위 보호부터 달걀찜으로. 오, 오 야, 수현이가 술 못 먹는 게 천만다행일 정도다. 맞아요.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만이니 이게. 아 진짜 몇 달 만이지? 아 이거 진짜 아, 이 부분 이뻐서 일단 도시지. 오. 오. 아, 저거 저 기분 알죠?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아. 씹고만 있는 거야, 그냥. 어. 맞아요. 들어갔다, 들어갔어. 밀가루 한 바가지 들어갔어요. 아~
아, 저 국민만세! 예! 국민만세! 국민만세! 어머. JMT.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한번 먹을 건 제대로 먹어야 돼. 그래요. 어설프게 괜히 깨작거리지 말고. 문제는 한번 먹는 게 아니야. 아니야, 모른 척해. 이제는 계속 들어갑니다, 이거. 전날부터 야, 고삐가 와, 풀렸어, 한탄, 아예. 진짜. 고삐 풀린 날? 네, 저 전날이 시작이었어요. 고삐 풀린 날. 찍어 먹는 거. 치즈 위에 아무 떡 주먹밥. 오이. 어머. 와. 사랑해요. 오, 드라마 한 장면 사랑해요. 맵고 짜고 달고 정말 감동적인 맛이었어요. 어, 울겠는데? 그러니까. 야, 이 정도면 민석이 할머니랑 통화할 때보다 더 감동스러운 거 아니야? 아니, 공식 발표를 해. 앞으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겠다. 아니야, 내 마음이야, 저희가. 그때 뭘 이렇게 공식 발표하라 그래. 나 했다, 안 했다 하는 거지. 내 마음. 내가 왜 이 행복을 잊고 살았을까? 이 행복을 내가 잃어가면서까지 내가 대체 뭘 위해서 하고 있었던 걸까? 라는 아주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확실히 훨씬 행복해 보이세요. 어, 네. 먹어야 돼. 먹어야 돼. 탄수화물 먹어야 돼. 진짜 좋다는 거 진짜 때려쳐버렸거든요. 몇 달 만에 내가 진짜 이 떡볶이를 몇 달 만에 먹어도 이 몸인데 그럴 바에는 그냥 먹고 이 몸이게 낫지. 웃게. 예스. 그렇지. 와, 진짜 맛있겠다. 이 두꺼운 빵가루. 어우, 이게 저는 야, 얘 봐라, 얘 봐라. 핫도그 이렇게 해 먹나요? 얘 봐라, 배우네네. 아, 나 저녁 이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저기다 얼음 탔니? 얼음 탔니? 당연하죠. 아! 아, 진짜. 오늘 그 자리가 많이 힘들어 보인다. 양쪽에서 아, 식당이 가졌어. 없잖아. 어, 식당이 없어. 뭐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잖아. 불신 보인다. 혼자 먹으니까 소세지를 혼자 다 먹을 수 있구나. 너무 좋은데? 꺼내다 주먹밥 밑에 안 숨겨놔도 돼. 엄마. 아니, 엄마는 알면 안 돼. 아니, 엄마는 알면 안 돼. 수현이는 잘할 거야. 아, 이거 눈치 안 보고 먹는 게 진짜 좋네. 고기를 두 개. 암흑 친구. 반만 걸쳐주시고요. 소세지 친구 탑승하실게요. 주먹밥 친구도 탑승하실게요. 또 안전하게 더. 야, 이게 몇 단이야? 어우. 집으로 가실게요. 아, 너무, 아, 너무 친절하다. 괜찮죠? 한없이 스윗하답니다. 노래가 뭐야? 아, 너 왜 이렇게 흥분시키지? 옆댄스, 옆댄스. 놀랬다가, 간지럽다가 막 난리가 났어.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내 아, 이제 슬슬 배부른데? 저 양 진짜 많아요. 저 진짜 네 명이 먹어도 돼요. 거의 새로운 맞아요. 수준인데? 혼자 먹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그 소세지도 없어서 못 먹던 소세지도 남는구나. 아, 진짜 많은 양이 남는구나. 정립해서 가장 안 좋은 거. 맞아요. 배달 음식이 양이 네, 너무 많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친구랑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리가 늘어요. 왜냐면 그걸 다 저장해놨다가 다음 날 또 어, 다른 맞아요. 요리로 맞아요. 세탁을 시키니까. 맞아요. 몇 시야? 슬슬 씻어야겠구만. 싫어했지? 뭔가. 매점을 가야 돼, 매점을! 비가 오, 아니면 치킨을 시켰는데 지금 매점을 또 가는 거야. 아, 마실 거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아니 마실 거. 과자를 마시게. 저게 주현이가 배우나야. 해. 과자 마셔야지. 배우나야 배우나. 유포 마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세팅해야 되지? 과자는 여기다가. 뭐야? 해봐. 어머, 야야야. 양념이 너무 잘 됐다. 일단 근데 몇 점 먹어줘야 영화에 집중할 수 있어. 와우. 맛있다. 아, 몸에 반응이 옵니다, 이제. 아니, 나 왜 이렇게 자꾸 춤을 추니? 마늘, 뭐야? 이렇게 바삭해. 아니, 입이 그렇게 큰 편도 아닌데 되게 바삐 움직이네요, 입이. 민망하라. 와, 발골을 되게 야물딱지게 잘한다. 와, 발골 진짜 잘한다. 발골의 신 아닌가? 우와, 대박. 드디어 영화. 우와, 너무 좋다. 이렇게 소리가 나는구나. 대박. 맛있어요. 와. 치아가 진짜 좋아. 치아가 진짜 좋아. 진짜 좋은 거야. 아, 치아 아주 야물딱죠. 오복 중에 하나를 했어. 새벽 1시 영화 끊었구나. 새벽 1시 영화. 1시 시작. 대박. 안심이다 나. 공룡과 백호가 양이 옆을 감싸. 오. 주작을 내려다보던 남쪽으로 묘를 모셨다. 아, 다리 두 개 다 내가 먹어야지. 아, 다리 두 개 다 먹는 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독을 댄지도 몰랐을 텐데 말이야. 양치를 하네. 마도사네 늑대 같아요. 와. 아주 그냥 깔끔하게 먹네. 네. 복스럽게. 뭐 후라이든지 양념인지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콘크리트로 단단해지지. 설사 벽을 뚫. 왜 자꾸 봐. 긴박한 순간인가 보다. 아! 징그러. 아, 징그러운 거야. 아, 뭐 하는 거야? 하지 마. 근데 극장에서 저렇게 못해. 맞아 맞아. 리액션을 마음껏 못하잖아요. 어, 그래도 그냥 참아야 되고. 그렇지 그렇지. 무슨 영화야 이거. 뭔 영화야 지금 모르고. 아니 목마른 사람이 물어보셔야지. 왜 우물한테 물어보냐? 뭐야. 장르가 범죄네. 아씨 내 스타일 아닌데. 뭐야 진짜. 제목이 뭐야? 저는 이거 말고 이거 옆에 있었던 그 애니메이션을 보려고 서울?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 잘못 예매했구나. 좀 보자. 진짜 올릴 텐데. 진짜 뭐예요? 어, 또 먹니? 나 이런 박진감 넘치는 거 너무 싫은데? 오! 진짜 잘 넘어가다. 가장 중요한 장면 아니야 지금? 아니, 제일 액션 그 장면인데. 세현 씨가 무서워하는구나. 네. 아 근데 나도 저런 쫄리는 게 너무 싫어. 쫄리는 거 싫어. 너, 너무 싫어요. 무서워요. 추격하지 마. 때리지 마 제발. 무슨 일인지 안 물어봐요? 무슨 일이죠? 뭐야? 대리하라고? 어? 잠깐만요. 갈 것 같은데요? 엉따 했니? 엉따 했니? 엉따 했어요. 엉따를 했구나. 아유. 와, 와 진짜 대단해. 동생이 대단해? 이게 정말 새벽에 나가던 사람들이나 잘 노나 봐요. 전 진짜 계속
12시가 지나면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졸리더라고요. 그냥 놀던 사람들이나 노나 봐요. 나는 이제 집에 가서 자야 될 것 같아. 그래. 뭔가 성인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런 데도 와보고 운전해가지고 내 차로 오는 거잖아요. 혼자서 치킨 한 마리를 즐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른의 일탈?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주 건전한 어른의 일탈? 즐거웠다. 나의 아주 건전한 일탈아. 이제 가네. 제발 제목 좀 알려주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이재훈 님이 나온 거였어요. 발굴? 발굴? 도구 아니에요? 맞아요. 도구.